통해서 확정을 짓고 싶어하는 수원도시공사인데요. 오늘 경기 승리 골문에는 전환을 골키퍼 포백의 이은미, 김수현, 최소미, 서현숙 중원의 권은솜, 김윤지, 마도카 그리고 전방에는 문미라, 여민지, 이현영이 있습니다. 승리를 꺼내들기 위해 베스트 11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최슬 골키퍼 포백의 박찬희, 정혜지, 김진희, 이미은 중원의 신예림, 손하연, 심호조, 아야 그리고 전방에는 최진아, 기륜, 아나세, 위재은이 있습니다. 네, 강팀에게 강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팀인데요. 자,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창녕 WFC, 화면 오른쪽에 수원도시공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뺏기지 않고 다시 뒤쪽 연결 위재은. 오, 빨라요. 자, 스피드 살리면서 오른발 크로스 반대편. 네, 헤딩! 과연! 아하! 자, 우선 공격 과정 자체는 너무나도 깔끔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곳을 뛰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먼 거리 슈팅! 오우. 굴절 살짝 뺐는데 오호! 최슬 골키퍼로서는 상당히 또 마지막에 끌어냈던 정혜지. 하지만 문미라가 볼을 다시 빼냅니다. 서현숙의 크로스 헤딩! 네. 볼라인 아웃됐습니다. 네, 지금 여민재 선수인데요. 특히 서현숙 선수와 이은미 선수 이 양쪽 윙어 윙백들의 이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오늘 기대가 됩니다. 아, 손하연 또 한 번의 먼거리 슛 만들어냈기 때문에 네. 오늘도 자신 있게 슈팅을 시도해봤습니다. 특히나 이번 장면에서는 마두카치의 볼을 뺏어낸 뒤에 네네. 본인이 직접 또 해결을 하는 장면 측면으로 빼줍니다. 이현영, 이현영 왼발 네. 슈팅! 골! 이현영 선취골 수원도시공사! 네, 지금 이현영 선수 굉장히 날카로운 슈팅을 선보였고 네. 굉장히 이게 강하다기보다도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아, 이현영 선수의 이 장면 네. 발에 정확히 맞으면서 컨디션이 너무나 좋았던 최슬 골키퍼도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위치였어요. 그렇죠. 이 정도의 거리에서 정말 이 돌아섬과 동시에 슈팅을 시도했다는 거. 굉장히 이런 장면들을 보고 사각지대에 진짜 꽂혔다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은 하는데 네. 정말 완벽한 군더더기 없는 슈팅이 김수현이 짧게 진행했습니다. 이은미의 로빙 패스. 자, 중앙 네, 왼발 슛! 슈팅!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지금 손하연과 나나세. 손하연 슈팅! 막아냈습니다! 전환을! 네. 하지만 손하연의 프리킥 슈팅 궤도 역시나 너무나 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빈 곳을 노리고 찼는데 네. 전환을 선수가 완벽하게 이제 그 공을 따라가면서 잡아냈습니다. 손하연. 손하연. 바디 페인트 이후에 뺏기지 않았고 왼발 슈팅 굴절되면서 아직 아웃되지 않았습니다. 김진희. 곧바로 크로스 네. 슈팅! 골! 동점골 최진아 스코어 1-1. 지금 최진아 선수가 굉장히 이제 또 그 세컨 볼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김진희 선수가 지금 이 공을 가지러 가는 그런 장면도 매우 좋았고요. 최진아 선수가 또 네. 또 한 번의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줬는데요. 자, 다시 보실까요? 네, 일단 이 손하연 선수의 슈팅 이후에 이 굴절이 되면서 이 김진희 선수가 그 굴절된 공을 끝까지 따라가는 좋은 장면을 보여줬고 네, 지금 이런 슈팅을 시도한다는 것, 이것부터 시작이었죠. 저는 사실 김진희 선수가 저 위치에서 곧바로 크로스를 올릴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네. 최진아 선수의 위치를 파악을 한 뒤에 아웃되는 장면도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네. 경기장 안쪽에서 선수들의 빠른 플레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왼발 네. 슛! 최슬 골키퍼의 정면이었습니다. 쇼미더 여축. 자, 왼발 크로스! 혼전 상황에서 골라인 넘어가지 않았고 공도 아웃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슈팅! 펀칭으로 넘겼던 전환을 골키퍼.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될 것 같은데요. 네. 이현영. 자, 수비가 먼저 머리를 갖다 댔고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1대1. 수원도시공사 이현영 선수의 선취골 그리고 최진아 선수의 동점골이 나오면서 1대1. 그 13라운드 경기에서 김윤치 선수의 마지막 골은 정말 극장골 중에 하나였는데요. 자,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수원도시공사, 오른쪽에 창녕 WFC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잘 빠져나왔습니다. 중앙에서 오른쪽 연결, 패스 연결됩니다. 네, 좋아요. 위젤, 좋아요. 위젤 슈팅! 오른발 슈팅, 펀칭. 아, 전환을 골키퍼도 잘 빠져나왔습니다. 중앙에서 오른쪽 연결, 패스 연결됩니다. 네, 좋아요. 위젤, 좋아요. 위젤 슈팅! 오른발 슈팅, 펀칭. 아, 전환을 골키퍼도 아, 손아연 선수의 패스도 기가 막혔고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 달려나가는 위재은 선수의 스피드를 최대한으로 살리기 위한 그런 패스를 보여 힘을 얻기 때문에 많은 댓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길게 로빙 패스. 끝까지 달려가 봤던 최진아. 패스가 조금 불안한데요. 어, 뒤쪽 슈팅! 골! 나라세! 스코어 2대 1 역전 창녕! 와, 지금은 굉장히 이 전방 압박이 그대로 성공한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수원도시공사가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약간 불안한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 그것을 정말 나나세 선수가 끝까지 압박을 성공을 시키면서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신상호 감독도 벤치에서 엄지척을 보여줬고요. 최소민 선수의 이 패스가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소미 선수가 리턴을 주는 과정에서 이 나나세 선수의 압박이 강했고요. 아, 그리고 이 장면 나나세 선수가 패스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움직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네. 우선 득점으로는 인정이 됐는데 만만치 않기 때문에 끝까지 네.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뒤쪽 헤딩. 패스를 골키퍼가 안전하게 잡아줬습니다. 네, 앞쪽에서 이 정예지 선수가 이 점프를 앞쪽에 문미라에게 그리고 김윤지, 여민지. 네, 오른쪽 좋아요. 이현영. 이현영. 이현영 막힙니다. 대차 슈팅은 밖으로 향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여민지 선수가 이현영 선수가 이 돌아뛰어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을 하면서. 네, 슈팅하기 좋은 그런 자세를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패스를 오늘 경기 너무 드라마 같네요. 창녕 화이팅. 와, 네. 뒤쪽 여민지 돌면서 마지막에 반칙이 선언도 했습니다. 네, 지금 여민지 선수가 굉장히 이현영 태소미가 한 번에 박스 안쪽으로 높게 띄웠습니다. 네, 트래핑 이후의 슈팅. 슈팅은 크로스바를 넘겼습니다. 여민지 선수 이번에는 상당히 날카로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봅니다. 네. 반대편 아직 있어요. 네, 서현숙. 서현숙. 마지막에 슈팅 높게 떴습니다. 네, 지금은 이 흘러나온 찬스가 굉장히 또 좋은 찬스였는데 그것이 빗맞으면서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선 제철의고 패스가 뒤쪽까지 연결은 됐는데요. 네, 이제 발등으로 좀 강하게 슈팅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쉬워요. 이 강한 압박의 수비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혼전 상황 아직 있어요. 짧게 마도카치 접어놓고 안쪽 투입 슈팅이 세기가 조금 약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미라 네, 슈팅! 슈팅! 막아냈습니다. 최슬! 그리고 밖으로 걷어내는 김진희. 아웃되지 않았고. 자, 왼쪽 측면. 크로스. 뒤쪽 슈팅! 또 한 번의 클리어링. 자, 이렇게 종료 휘슬이 울립니다. 자,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 문미라 선수가 정말 회심의 슈팅을 때렸는데. 네네. 최슬 골키퍼가 너무나도 잘 막아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까지 또 알 수 없는 그런 경기를 이어갔던 이 양팀이었는데